오랜 시간 숨가쁘게 달려왔던 멜로디와 포시즌 스타라이트 스위트의 초기 완성. 전 세계 1위 뮤지컬 리틀 프리마 돈나. 혼자 노래하는 건 처음이라 괜찮았어요? 내 어리광 받아주는 건 여러분들밖에 없다니까. 감사합니다, 설리 선생님. 우리 우정의 증표야. 수준 간직해. 어? 그렇다면 이건 수상을 가장 많이 한 멜로디에게 주는 건 어때? 안녕하세요. 샤이닝스타에서 현우 역할을 맡고 있는 성우 신용우입니다. 이곳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샤이닝스타 스쿨의 학생이자 최고의 아이돌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프라이데이의 멤버 역할인데요. 평소에는 친절하고 귀여운 강냥이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무대에 올라가면 카리스마로 대중을 휘어잡는 정말 멋진 인물입니다. 네, 러브라인 있죠. 이 세상 모든 소녀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나 할까요? 네, 좀 닭살이었죠. 현우는 약간 좀 4차원이긴 하지만 무대에서는 프로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아마도 나라가 반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기억에 남는 대사. 나라야 안녕? 대사의 반이 나라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나라야? 나라야? 채나라? 나라야? 나라야 안녕? 당연히 멜로디죠. 네, 멤버들 간의 사이가 정말 좋아 보이거든요. 진짜 좋아 보이고 멤버들 한 명 한 명 다 너무 매력적이고요. 가끔 좀 느끼한 대사를 할 때 손발이 좀 오그라드는데요. 초반에 라디오 진행하는 씬이 있었는데 그때 팬들에게 하는 이야기들을 좀 오글오글거리게 해서 그때 좀 손발이 없어졌습니다. 얘들아 안녕! 샤이닝스타에는 우주 최강 그룹 프라이데이가 나오니 잊지 말고 본방사수해야 해. 최고의 뮤즈는 과연 누가 될까요? 멜로디? 돌스? 마카롱? 궁금하시면 꼭 본방사수 해주세요. 샤이닝스타 화이팅!